안녕하세요. 표 만든 남자 신성조 인사드립니다. 제가 2023년 지스타를 참석해 봤습니다. 가장 먼저 보이는 곳이 인텔 부스였는데요. 인텔 부스 안에는 레노버 노트북 분해도, 그리고 그 옆에는 아크 그래픽 카드 750, 770 전시해뒀고요. 그리고 인텔 시스템을 직접 시연할 수 있는 곳도 있었습니다. 코스모스 케이스, 상당히 비싼 케이스 안에 들어있는 인텔 시스템이 눈에 띄었어요. 근데 그거 빼고는 딱히 볼건 없었어요. 그 다음은 위메이드 부스였는데요. 위메이드 부스가 가장 컸어요. 레전드 오브 이밀이라는 게임의 시연이 가능하고요. 멜리르의 주인을 찾아서라는 이벤트를 하고 있었습니다. 지금 하고 있는 중이었는데 참석할 사람 손들라고 하네요. 그 앞에는 이런 굿즈들을 판매하고 있었는데, 저거 키캡이죠. 가방이랑 안내데스크 아가씨들, 그리고 케이트 카드 같은 거, 이런 것들을 판매하고 있었습니다. 넷마블 부스가 있었는데요. 넷마블 부스에 데미스 리본이라는 게임 시연이 가능하고, 7개의 대제라는 유명 애니메이션을 IP로 가져와서 만든 게임도 시연이 가능합니다. 요건 대기열 없이 시연할 수도 있더라고요. 안에 들어가서 하는 건 이제 줄 서서 기다려야 되는데, 바깥에도 이제 만질 수 있게 간단하게 부스가 차려져 있습니다. 자, 그 옆은 RF 온라인이 또 시연이 가능한데, 예, RF 온라인 아시다시피 23년에 섭종됐습니다. 이거는 RF 온라인 넥스트입니다. 제가 직접 한번 즐겨봤는데요. 타격감도 괜찮고, 조작도 시원시원하게 빠릿빠릿하게 움직이더라고요. 나오면 한번 즐겨볼 의향이 있습니다. 옆으로 조금 더 가보면은 이 RF 온라인의 조형물이 보이는데요. 아우, 상당히 멋있습니다. 여기 사진 스팟이에요. 찍으면 잘 나올 듯. 그 다음은 이제 크래프톤 부스였는데, 이거 아시죠? 놀란의 다크앤다커. 다크앤다커 일단 여러분 망토 쓰고 사진 찍을 수 있는 사진 부스가 있고, 그 옆에는 행사를 하고 있는데, 그 퀴즈 행사하고 있습니다. 퀴즈 행사하고 있고, 맞추시면은 경품을 주는 행사를 하고 있어요. 뭐 쇼핑백 같은 거요. 안에는 시연할 수 있는 부스도 따로 있습니다. 줄이 조금 길어서 아쉽게도 해보진 않았습니다. 자, 그 옆에는 로스트아크 부스입니다. 왜 게임 이름을 얘기하냐고? 네, 스마게 부스입니다. 정말 커다란 패널을 붙여서 만든 와이드 화면을 보여주고 있고요. 거기서 로스트아크 모바일을 광고하고 있습니다. 줄이 미친 듯이 길어요. 시연 부스가 작지 않은데도 줄이 너무 길어가지고 그냥 봐도 뭐 1시간 이상 대기 타야 되더라고요. 그래서 시연은 그냥 포기했습니다. 다른 유튜버분들 그 영상 보시면 될 거예요. 여기 김 실장님 영상 보면 플레이 영상이 있을 거고, 소드마스터라는 신규 캐릭 나와 있는 걸볼수 있습니다. 그리고 옆으로 조금 더 가면은 저 대기하느라 지친 분들을 위해 모코코 리프레시 카페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혹시 그 공짜로 스낵 먹을 수 있나 싶어서 슬그머니 봤는데, 아이스티하고 마카롱 파는데 꽤 비쌉니다. 리프레쉬 카페를 지나면은 짜투리 공간에 뭐 인텔 제품이나 LG 울트라 기어들 모니터 같은가요? 그리고 스틸 시리즈 아래 보면은 키보드, 마우스, 헤드셋 이런 거 파는 업체죠. 덴마크의 게임피아. 저거 잡지사 아닙니까? 서린, 익숙합니다. 거기서 게이밍 기어들을 전시하고 있습니다. 그곳을 지나쳐 뒤돌아보면은 몬카라는 게이밍 기어 회사의 제품들을 구경할 수 있는데요. 뭐 키보드, 헤드셋, 보시다시피 마우스 패드, 마우스 이런 걸 전시하고 있더라고요. 마우스가 무슨 마우스던데 가볍다길래 한번 만져봤습니다.
정말 가볍길래 보니까 58g이랍니다. 이거 잠자리 마우스랑 무게가 비슷합니다. 아, 역시 포스터가 이제 네, 어느 부위인지는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 눈길을 끕니다. 키보드, 마우스, 알록달록한 것들이 꽤 많이 전시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한 번쯤 손대보고 싶죠? 저도 만져보고 길을 나섰습니다. 그 옆은 윌메이드 컴퓨터라는 웍스 전문 업체와, 그리고 이머스쿨이라는 유행 시스템을 구성하는 곳이 있었습니다. 아, 저게 포드형으로 이미 제작이 다 돼서 나오는 게 빠트려서 쓰게 돼 있던데요. 저런 식으로 기름 안에, 오일 안에 빠트려서 식히는 겁니다. 시연을 직접 하고 있더라고요. 재밌게 봤습니다. 자, 여기는 체리 부스입니다. 독일 체리 MX 스위치 하면은 뭐 키보드 덕후들은 다 아실 거예요. 거기에 적축, 청축, 후축 이런 제품들을 전시를 하고 있는데요. 한 번쯤 타건 해보고 싶게 만들죠. 네, 저도 꼭꼭꼭꼭 눌러봤습니다. 한창 특가 판매를 하고 있는데 특가 제품도 뭐 18만 원씩 하고 그렇습니다. 원래 고가형입니다. 저 이름도 처음 들어보는 생소한 제품들도 제법 있더라고요. 근데 워낙 이제 구경하신 분들이 많다 보니 조금만 만져보고 도망 나왔습니다. 여기는 마이크로닉스 부스입니다. 쿨러, 공유기, 게이밍 기어, 그리고 파워를 전문화하는 업체입니다. 파워 같은 경우에는 서파 OM으로 판매되는 제품이 품질이 상당히 괜찮아서 저도 잘 쓰고 있습니다. 요 클래식 2 골드 같은 거요. 아마 월간 견적에 들어가 있을 겁니다. 키보드, 마우스도 취급하는 걸 알고 있는데 사실 이쪽은 제가 그 많이 수입 제품들을 별 관심 있게 안 봐서 모르겠네요. 아, 그리고 요거는 알죠? 케이스입니다. 케이스는 몬드리안, M60, 엔젤 미니, 우퍼 케이스 이런 것들 딱 보자마자 제가 알것 같더라고요. 저 중에 몇몇 제품은 잘 쓰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게임 디아스 브랜드의 네소 케이스, 저 신형 케이스죠. 어항형 케이스, 저거를 전시해 뒀더라고요. 한쪽 구석에는 이런 식으로 대형 키보드를 이용해서 게임을 직접 시연할 수 있게 해주고 있습니다. 이는 이관으로 이동을 했습니다. 이관에 AMD 부스가 가장 먼저 눈에 들어왔었는데요. 대기줄이 길지 않아서 그 제가 직접 행사를 참석을 해봤어요. 일단 게임존에 가서 게임을 먼저 플레이해봤습니다. 검은 사막을 시연할 수 있게 해놨던데요. CPU는 뭐 AMD CPU를 썼겠죠. 상당히 부드럽게 돌아가더라고요. 일단 도전을 받았습니다. 요거 다음에 레노버존도 있었는데 레노버존 영상에 담지 않았고요. 그리고 콘솔존 있어요. 엑스박스로 직접 즐길 수 있는. 처음 하는 게임이라서 조작이 상당히 힘들었어요. 이게 뭐 인형 같은 거를 컨트롤하는 건데 흐느적흐느적대서 잘안 되더라고요. 어쨌든 이 시연이 끝나고 도장 3개 받고 나와서 이렇게 뽑기를 돌려봅니다. 가차 못 참죠. 엑스박스 게임 패스를 얻었습니다. 다음은 인디 쇼케이스입니다. 무려 40여 개의 게임이 전시되어 있는데요. 이 게임들, 이름조차 생소한 게임들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근데 체험하다 보면은 스티커나 배지, 사탕, 뭐 포스트 같은 거, 그런 굿즈들을 제공해 줍니다. 하시고 싶은 게임은 요 안내 데스크 가서 맵을 보고 찾아가시면 됩니다. 비교적 한산하기 때문에 여러분이 꼭 한번 들러서 체험해보면 좋겠어요. 진짜 메이저한 회사는 막 1시간, 2시간 대기열이 있거든요. 근데 여기 인디 게임관은 비교적 한산합니다. 지금 보시다시피. 그리고 인디 게임이라고 무시할 게못 되는 게 작품 성능이 꽤 괜찮은 게임들도 제법 있어요. 이 정도면 지금 내놔도 되겠는데 싶은 게임들이 전시되어 있는 것도 좀 있더라고요.
물론 다소 부족한 그 게임들도 보이긴 합니다만, 뭐 어때요? 공짠데 한 번쯤 즐길 수 있죠. 저도 그래서 제가 이전에 레트로폴리스라는 게임을 했었는데, 그거 후속작을 개발 중이라는 얘기를 듣고 레트로피아 요 게임을 한번 즐겨봤습니다. 주변에 자원을 채취해서 건물을 만들고 왕국을 건설하면은 거기에 이제 이주민이 들어오거든요. 이주민 가지고 또 일을 시키고 더큰 왕국을 건설하는 그런 게임인데요. 예전에 산소 미포함이라는 게임을 한 적이 있었는데 그거랑 조금 비슷한 느낌이었습니다. 주인공이 지라는 점은 다르겠죠. 앉아서 한 10여 분 즐긴 것 같아요. 이외에도 몇몇 게임을 좀더 즐겨보고 요 인디 게임관을 나섰습니다. 여러분도 한 번쯤 꼭 가보세요. 스탬프 이벤트도 하고 있습니다. 아, 이거 뭐 코스프레 빼먹을 수 없죠. 한 다섯 군데서 코스프레 하고 있던데, 솔직히 좀 가까이서 찍고 싶었는데, 마누라 눈치가 보여가지고, 약간 떨어져서 살포시 찍고 갔습니다. 남성분도 계시던데, 물론 뭐 대부분 여성분한테 집중해서 확대해서 영상이나 사진을 찍고 계시더라고요. 역시 전문 코스라 그런지 몰라도 퀄리티가 상당했습니다. 모든 행사를 끝나고 돌아가는 길입니다. 차를 직접 몰고 갔었는데 주차장은 편리했는데 요 앞이 너무 막히더라고요. 그래서 어지간해서는 조금 멀찌감치 대고 도보로 가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다시 한번 갈 생각 있냐? 네. 저는 재밌게 즐겼어요. 내년에도 한번 다시 가볼 생각입니다. 자, 영상 보시느라 수고 많으셨어요. 여러분, 바이바이.